안녕하세요. 이장입니다. 저는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이제야 조금 한숨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엊그제 어제 제가 가면서 그 쏘가리 고선생이라는 하나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쏘가리를 잡는 대왕 쏘가리 오라버님이 오늘 오셨다 우연히 그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놈은 내가 잡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우연히 우리 동네 오빠들이 저밥안 먹었을까 봐 고생한다고 막 이런 도시락을 이렇게 사왔어요. 그런데 여기가 보니까 돈가스 같은 거에 이렇게 먹으니까 우스타 소스 맛 나면서 옛날 돈가스인데 굉장히 갈비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던 이 오빠가 이거를 보는 순간 자기 옛날 추억이 하나 있대요. 정말 그 중학교 시절에 돈가스가 그렇게 먹고 싶었대요. 그래서 친구 여섯 명이서 서울을 어떻게 왔대요. 와가지고 돈가스 경양식집에 가서 돈가스를 시켰는데 하얀 접시에 습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게 돈가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후루룩 마시고 계산대에서 계산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장님 우르르 이제 여섯 놈이 일어나가지고 나가니까 아니 돈가스가 안 나왔나. 아유 얼마나 순진해요 세상에. 응? 그 하얀 응? 숲이 나왔는데 그거 먹고 이제 또 이제 기다리면 되는데 그것만 먹고 다 일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한심하고 친구들끼리 모르면 야 우리 돈가스 얘기하면은 쉬쉬한데 창피하다고. 창피한 게 아니라 그 정도 얼마나 순수합니까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게 먹고 아니 쌀에 들어 소스까지 혀로 다 핥아서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었대요. 그러면서 이 도시락을 먹는 새 추억을 생각을 했답니다. 그랬네. 그래서 자기 동네로 와가지고 그때도 이제 삼성짜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시켜갖고 먹었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끼리는 동창생들이 모이면 이 돈가스 추억에 막 창피하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저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추억인 것 같아. 오빠, 그게 뭐가 창피하냐. 다 우리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느냐고. 아유, 정말. 그런데 친구들 말하면 돈가스 얘기만 나오면 아주 그냥 막 기절을 한대요.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서 돈가스를 먹으면서 그 추억을 얘기합니다. 우리 자연인 오빠는 아까 머리띠를 하고 딱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손님이 많다 보니까 제가 오빠니까 이따 좀 이제 늦게 챙겨주려 했더니 정녀 맥주 한 병만 가져라 그랬더니 세상에 맥주 밑에 돈 10,000원하고 접시 밑에다가 50,000원짜리를 소복하게 놓고 도망간 거예요. 진짜 네. 그래도 뭐 소리 없이 사라졌어요. 내가 못 살겠다. 전화도 못 했는데. 오빠도 돈도 지금 요즘 없거든요. 아파가지고. 옛날 같으면 진짜 오빠가 한 100만 원, 200만 원도 쏠 텐데. 아파서 병원에 가가지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도 다뭐 보험 처리하고 했다 해야더라도 뭐돈 1,000만 원 무섭게 나가버렸죠. 간병비가 하루에 12만 원씩인데. 그런데도 또 동생이 오픈한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걸 문을 열고 가신 거예요. 소리 없이. 아휴, 바보 같은 놈. 오빠! 또못 살아. 여러분, 지금 시간이 몇이나 됐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어요. 시간이 혼자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엊그제 제가 막 방황하면서 막 이렇게 올렸더니 사람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래서 미안하다는 생각 듭니다. 이제 걱정 안 시켜드리게 잘 살게요.
셋째 주 토요일 날인가 우리 그 대왕 TV 그 친구가 여기 온다는데 큰일 났다. 아직까지 막 제대로 준비된 게 없는데. 아, 저번부터 아 여기 오픈하면 리뷰 좀 하면 안 될까 막 물어보는데 아, 자신감이 없네요. 저도 돈까스 생각하면 그 아까 오빠 쪽을 생각할 것 같아요. 아까도 습이 왔어요. 숨만 줘도 마셨거든요. 아유, 오래한 데도 많고 그냥 몸은 하나인데 아까 오빠네 집에서 그래서 삼겹살 그거 든든하게 먹고 와가지고 찬물에다 물 말아가지고 봉숭아 떼어서 먹었다. 뭐 근데 진짜 오랜만에 이거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라버니 지금 가신 거예요. 이제는 적막한 제 작업실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는 항상 우리 부도자님 생각나요. 언젠가 저는 페이스북을 되게 좀 오래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SNS 상에도 굉장히 이렇게 늘 보고 얘기를 하면 정이 들더라고요. 우리 선배님은 오빠 같고 부모님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애정이 있어요. 또 후배들은 여동생들 같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 코트장님들도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정이 들잖아요. 그러면 남 같지가 않고 제가 뭔 일을 할 때도 이렇게 틀어놓고 일을 하면 와 나를 이렇게 그냥 다 보고 그냥 옆에서 친구처럼 굉장히 든든하다는 거 여러분도 그런 걸 느끼시죠? 그냥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카메라를 켜놓고 해도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더 예쁜 모습 보여주고 싶고 정말 더 정성이 가는 어떤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 같지 않아요? 딱 생각해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말 그 페이스북도 하면서 항상 저는 요리를 많이 했어요. 식사하는 거 특히나 많이 그제삶 그대로 보여주는데 이왕이면 더 예쁘게 보여지고 싶다는 그 욕심이 있잖아요 사람에게.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도 더 발전이 되고 항상 흐트러지지 않고 더 열심히 하는데 우리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는 진짜 막 삶의 현장을 리얼하게 브이로그로 이렇게 일상을 다 보여주잖아요. 페이스북은 어떻게 보면 사진으로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했는데 유튜브는 그냥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서 더 정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분한분한분 이렇게 막 소통을 막 하는 거는 서로가 우리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힘들으니까 우리가 서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마음은 글도 쓰고 싶고 좀 그러는데 삶에 이제 좀 여유가 있을 때는 그래 뭐잘 있어요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는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더 예쁜 거 뭉게구름 하나 더 찍어서 올려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물론 싫어하시는 분다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나 혼자 보기 아까우니까 그냥 오히려 그 올리는 게더 내가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틀렸어요? 그냥 하트 하나만 올려 날려도 정말 감사하고 그렇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어요. 맞죠?
와, 여긴 정성이에요. 계란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보냈어요. 또 누가 오기 전에 문 빨리 꺼야 돼 있어. 맨날 술이야. 아, 맨날 술이야. 나쁘진 않는데 집에를 못 간다니 너무 슬퍼요. 집으로 옮겨야 될 건지 걱정됩니다. 매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 아름다운 창가에 숲이 있는 그 집을 두고 여기에서 가지 못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슬퍼요. 그런데 여기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택시도 많이 없고 그때 대리기사 불러가지고 거기 가면 또 대리기사님이 나오기가 또 힘들어요. 차가 없으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골은 되게 평화롭고 여유롭고 좋은데 좀 불편해요. 서울 삶에 젖어서 이제 그러겠죠. 서울은 그냥 뭐 1시고 2시고 나가면 택시가 있으니까 되는데 와, 여기는 그런 뭔가 막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시골에서 인심이 되게 또 처음에는 외로웠는데 알고 나니까 너무 막 따뜻해요. 우리 특히 자연인 오빠 같은 경우도 마치 조건이 없이 베풀고 챙겨주고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진짜 여기는 다시 한번 먹고 싶은 집이네요. 저는 원래 양식 체질이라는 거 저는 한식 체질이에요. 제가 골뱅이를 엊그제 미치면서 만두 있죠. 골뱅이에 살아 아니 골뱅이 접시에 골뱅이 이렇게 소복하게 넣고 이제 소면 넣잖아요. 소면도 넣고 마카로니 이렇게 꽈배기로 된거 있잖아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거랑 만두 뜨거운 물에다 이렇게 살짝 데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두 그러면은 골뱅이랑 만두랑도 먹고. 아유, 우리 쏘가리 오라버니 전화 연신 오네요. 환장하겠네. 오늘 하루 종일 100통화 들어왔을 거예요. 왜 이렇게 전화를 하나 오빠는 피곤하게. 다 먹었습니다. 아유, 돈가스 때문에 오늘 아름다운 진짜. 순수한 진짜 스토리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많이 웃었어요. 그 쏘가리 대왕 쏘가리 오빠 그 저번에 마스크 머리에다 쓰는 오빠 캡 있죠? 오빠께 한 1600개 찍혔더라고요. 너무 재밌었나봐. 사람들이 많이 봤다. 오라버님 오빠 꼭 그거 하나 올렸는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거기 오래 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도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 저는 일정 마무리하고 저도 끝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